안녕하세요. 다시 온 요리쌤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야식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간장 달걀밥. 그거 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요거 무 가지고 그 개꼭지 같은 거를 끓이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어묵탕 먹자. 오, 갑자기 어묵탕이 땡겼어. 개꼭지 끓여도 되고. 그거 뭐 얼마 안 걸리니까 시간. 아무튼 요렇게 이제 무 가지고 끓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 받아놓은 거는 쌀뜨물. 쌀뜨물이고, 요 달걀은 지금 총 12개. 이렇게만 뭐. 야식 먹자요. 응? 어묵탕. 간장 달걀 밥. 응? 뭘 뺐어, 내가. 야식 먹자요. 응? 뭐야, 뭐 뺐어. 나 말해줘. 간장 달걀 밥. 어묵탕. 뭘 뺐다는 거야? 모르겠어. 아무튼 저렇게 하고 일단 김치를 먼저 꺼내갖고 저거 먼저 김치를 좀 꺼내놔야 같이 먹겠지? 김치 꺼내올게요. 김치랑 또 재료들을 조금 꺼내겠습니다. 채소 어묵. 아, 됐다. 채소 어묵 꺼고 저 뭐지? 김치. 김치를 꺼내봅시다. 김치를 큰 데다 꺼낼까? 왜냐면 저번에 김치를 꺼내니까 좀 적다고. 좀 적은 데다 꺼내갖고. 김치 여기다가 꺼낼게요. 비가 계속 와. 비가 미친 듯이 와요. 전주도 많이 오지. 여기도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 이게 길게 썰어야 맛있으니까 대가리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길게 해서 놓을게요. 오늘은 뭐할건 없으니까. 아니, 우리 집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 계셔? 김치. 나도 전주 가고 싶대. 석박지도 하나 꺼낼까? 석박지는 하나만. 김치를 어떻게 팔아? 이거? 김치 이거? 여기서 뭐 팔았다가 저 잡혀가요. 오늘은 야식이니까 간단하게 끊자. 김치. 지금 맛있게 이거 갖고 딱이야, 딱. 김치를 갖다 놓고, 안에 그거 갖다 놔야겠지? 어허, 뭘 꺼내려고 하다가 까먹었냐?
이제 밥 그것만 꺼내면 되겠네. 다 했네. 다 했어, 다 했어. 비벼 먹을 간장밥 밥그릇. 그릇 좀 꺼내고. 사고 싶어? 사고 싶은 것도 많다. 우리 집 밥그릇을 왜 삽니까? 이제 밥 해봅시다. 아니 저거 뭐야? 밥이 지금 막 하고 있어. 맛있을 것 같아. 뭐 할 거는 없어요. 먼저 물을 썰게요. 물 썰기 전에 앞치마부터 좀 내자. 나도 전주 가고 싶어. 전주 나도 가고 싶어. 데리고 가. 포뇽님 잘 지내셨어요 진짜? 항상 안부가 궁금했었어. 별일 없죠? 별일 없으실 거라 믿어요. 불 땡겨놓고 여기에 물을 썰게요. 물은 나는 좀 연필깍 대신 써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 삐쳐 썬다 그러나? 이렇게 연필 깎듯이 이렇게 써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연필 깎듯이 이렇게 그러면 어느 쪽 부분은 살깡살깡하고 어느 쪽 부분은 두툼해갖고 맛이 좀 뭐라지? 맛이 더 좋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위험할까봐 내가 그냥 저렇게 아까 전에처럼 한 거예요. 이렇게 연필 깎기 깎듯이 이렇게 뭐 말해 말해. 와 와야지. 왜 오지마. 와 얼른. 아 그런 거야? 알았어요. 요만큼만 넣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갖다 놓고. 뭐 해야 될 게 뭐 있을까? 매운 고추하고 매운 고추가 좀 들어가줘야 맛있잖아. 매운 고추 5개. 그리고 그때 같이 먹었던 이게 맛있더라고요. 알감자 만두. 이것도 조금 넣어줄게요. 알감자 만두. 알감자만두 조금만. 일단은 끝났지 뭐. 얘가 이렇게 물을 끄면 여기에 여러분들 나한테 항상 물어보더라고. 그 뭐지 간은 어떻게 하냐고. 전 저기에다가 그걸 넣어요. 그 뭐야 원래는 간장 이런 애들을 넣고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넣을 거야. 그 게장 국물, 간장게장 국물로 오늘은 간을 할 거예요. 좀 뭔가 생소하죠?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게장 국물. 이게 3개 정도. 내가 나중에 간장게장 하는 거 알려줄게. 진짜 쉬워. 아직 게장이 별로 안 짜서 그런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게는 다 먹었지 내 뱃속으로.
여기 안에는 지금 집게발 애들밖에 없어요. 보여줄까? 집게발 있잖아요. 좀 먹기 좀 힘들었던 애들 있잖아. 여기 집게. 집게 애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돌게예요, 돌게. 여러분. 그, 우리가 아는 진짜 맛있는 꽃게가 아니라, 돌게. 돌게장 국물을 넣고, 빠락빠락 끓을 때, 무를 넣어요, 무. 이거 여러분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걸로 이렇게 갖고 어묵탕 끓이잖아요? 죽여줍니다, 죽여줘. 세상 맛있어. 아, 여러분, 그거 할까요? 그거? 크래미 있는데 크래미로 전할까? 어우. 뭐야, 얘는 어슬어슬. 아니면 그냥 간장 달걀밥만 해 먹을까? 안녕하세요. 11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준비 다 됐지? 여긴 만두. 어묵 썰어보자. 금연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멋져요. 동그란 거 알감자 만두. 감자 만두. 알감자 만두라고 치면 나와요. 동원 건가? 그럴 거야. 알감자 만두. 77진도.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잘 봐봐요. 자세히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은 내 방에 거의 없어. 거의 다 맨날 봤던 얼굴들. 뭔가 내 방은 조금 마을회관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마을회관. 아니면 동네 사랑방. 아니면 여자들이 잘 모이는 그 뭐라 그래. 저기 뭐지? 저 사우나. 그런 느낌이야 내 방은. 뭔가. 내 방이 좀 그래. 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좋다고.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할 말이 있잖아. 원래 아리짱님 알잖아요.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좋다고.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묵 넣고 마지막에 청양고추 넣을 거야. 마지막에. 뭐? 크래미 전해? 알았어. 해보자. 크래미 전에 해보자. 그래, 해봐. 다 해. 오늘 다 해. 내가 까짓 것 해준다. 크래미 꺼내갖고 올게요. 손 좀 한번 씻고. 소심해? 누가? 누가 소심하다는 거야? 내가 소심하다고? 알아, 나 소심한 거. 내가 소심하다는 거 아니야? 나처럼 소심한 사람 어딨어. 우리 여기 A형 집단 아닙니까? 여기 내 방 이름 A형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A형이니까. 다들 우리 A형 모임. A형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A형이니까. 여러분 A형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A형이야. 크래미 가지고 옵니다. 볼게요. 오, 밥 다 됐다 벌써. 밥이 벌써 다 됐어. 나와라, 크래미.
그래미 갖고 왔어. 어? 소심쟁이. 나도 그래. 난 더해. 나만큼 소심할까? 난 더합니다. 장난해. 나보다 더 소심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 크레미는 총 오늘 개수로는 8개. 혼자 먹을 겁니까? 아, 요즘 달걀 싸요. 거의 두 판에 5,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토랑은 더 싸. 요즘 달걀 값이 진짜 많이 내렸어. 크레미? 크레미, 이것도 가격이 싸진 않아. 인정해. 그래서 크레미를 부셔요. 여러분, 크레미 잘 부시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요? 냉동실에다 살짝 넣어놔요. 아주 살짝. 그러면 살짝 살얼음이 돼요. 그때 이렇게 손으로 부시지? 진짜 잘 부서져요. 크레미 뿐만 아니라 맛살도. 그렇게 하면은 잘 부서져요, 크레미. 나중에 한번 해봐요. 크레미 막 부셔가지고 해야 될 때. 그럴 때. 부셔, 부셔. 크레미 부셔. 내가 손으로 요리해도 여러분 안 더럽죠? 나 손을 진짜 자주 씻어요. 여기서 요리하면서. 내가 먹는 거니까 더럽다 생각하지 마. 여러분 안 줄 거니까. 괜찮아? 그래. 전주에서 언제 와요? 메아리짱님. 나 채팅을 잘 못 봐서 내가 똑같은 질문해도 이해해줘. 나도 여러분들이 막 똑같은 질문해도 아니 여러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막 똑같은 질문이지만 다 대답해주잖아. 내가 모르는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대답해줘. 내일가? 내야? 왜? 주말에 놀다 오지 왜 와요? 주말? 그러게?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모레 와요, 모레. 지난번에는 내가 친정 갔는데, 이번엔 아리짱님이 가셨는데. 손 한번 씻고. 그래, 어차피 내가 다 먹을 건데, 그건 그래. 인정해. 손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쪽파. 크레미 전에 쪽파를 좀 넣어요. 왜 넣냐면 살짝 넣잖아? 그러면 진짜 맛있어. 뭔가 향긋해져요. 쪽파 제가 다 썰어놨어요. 햇빵? 쪽파 좀 많이 넣을게. 우리야 나랑? 아 동생? 아 아리짱님하고 나하고. 아리짱님이 엄청 부끄러움이 많으셔갖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불 끌게요. 어묵탕은 크레미전을 생각 안하고 어묵탕을 먼저 끓였네. 여러분 크레미전을 하고 어묵탕을 끓여요. 어묵탕은 금방 끓으니까. 저건 간이 끝이에요. 간이 저게 끝이야. 쪽파 막 다져. 대충 다져. 하고 크레미에 집어넣어. 크레미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지? 집어넣고 뭐지? 고추도 꺼내자. 저번에 있었던 파프리카 조금 남은 거 저것도 넣을게요. 고추 두 개하고 여기 장아님 우리 집에서 내가 키워놓은 거 있어요. 그거 조금 있는 거 얘도 집어넣을게요. 방앗잎. 여러분 방앗잎 알죠? 방앗잎. 요 방앗잎이에요. 방앗잎. 일종의 우리나라 허브 같은 느낌.
쌀밥. 오, 향긋해. 방아님 냄새. 향긋, 향긋. 네. 아니, 금연님은 진짜 똑똑한 사람 같아. 사람이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으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저렇게 자기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음흉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적극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어. 막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막 용기 있게 말하고. 안 그래? 쇠고기 조미료? 나 조미료 안 써. 방아에 싸서 주는 거 아니에요? 뭘 싸서 그래? 방아잎 내가 집에서 키워요. 저기 베란다에 자라났어. 방아잎이? 하고 여기 지금 쪽파, 매운고추, 방아잎. 지금 들어간 거는 세 가지. 그리고 전에 이거 엊그제인가? 나 그거 했었잖아요. 쌀국수. 그때 남아있었던 짜투레기, 파프리카. 파프리카 막 다지. 막 다져요. 만개 떡? 아니야. 뭘 물어본 거야? 만개 떡은 만개 잎이에요. 만개 잎. 만개 잎이라고 다른 이파리가 있어요. 나 만개 떡 좋아해요. 아리장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 만개떡 진짜 좋아해요. 그 입 냄새도 좋고 내가 좀 그런 향을 좋아해서 그런가 떡도 쫄깃쫄깃해갖고 나 그거 좀 구했으면 좋겠어. 가끔 옛날에 술 먹으러 가면 술집에 어떤 아줌마가 막 들어와갖고 팔고 그랬는데 요즘 술 먹으러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구경을 못하네.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까지 집어넣고 이게 지금 크레미전의 재료예요. 크레미전 재료. 나도 좋아. 나도 그 조미료 쓰는 거 그닥 안 좋아요. 집에 있지도 없고. 전 집에 있는 거라고는 소금, 설탕, 간장, 고춧가루. 뭐 여러분들 내가 맨날 쓰는 거 그게 다예요. 뭐 더 이상 없어. 기지로 와봐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좀 천연 조미료는 그런 거지. 뭐냐면은 이제 뭐 새우 제가 갈아 놓은 거나 뭐 표고버섯 갈아 놓은 거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제 천연 조미료죠. 밥에 김치? 그게 뭐 대충이야. 그거면은 끝이지. 여기 고추 아까 다져 놓은 거 아니 썰어 놓은 거 넣고 여기에 이제 간을 조금만 할게요. 뭐 간이라고 해봤자 뭐있어. 후추 조금 넣고 파인애플 먹고 싶다. 후추 조금 넣고 소금 좀 넣고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들은 없는 나만 있는 새우가루 여러분 만약에 새우가루 선생님 뭐야 내가 뭐 대야를 뭐 그렇게 해갖고 먹을 뭐가 없어요 이러잖아요. 어? 그러면 집에 혹시 그 마른 반찬 만드는 새우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한번 볶는 거 알려주려고 지금 갖다 놓은 게 있는데 반찬 만들어 먹는 새우 있잖아. 이거. 이거를 믹서에 갈아요. 이거. 그래갖고 저렇게 조미료로 쓰면 됩니다. 알았죠? 말린 새우. 이거 아까 쪽파에 있었던 거 여기 한 주먹 집어넣고 대파가 냉장고에 있는데 그냥 생 거 쓰자. 대파는 얼려놓은 거랑 그리고 저거랑 마늘종이랑 이렇게 볶는 거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해요. 얘는 이제 한번 비벼주고 지금 소금하고 새우가루하고 후추만 넣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달걀 넣고 버무리면 끝이야.
말린홍합도 좋지. 근데 말린홍합은 어? 말린홍합은 네, 저 표고버섯 가루도 있어요. 근데 저기 게장 저기에는 내가 왜 표고버섯 이걸 안 쓰냐면 요 표고가루도 있어. 근데 이걸 왜 안 쓰냐면은 게장이랑 표고랑 쳐요. 딱 상쇄된다 그래야 돼. 맛이 둘 다 향이 강해갖고 게랑 표고랑은 탁 쳐요. 그래서 저는 패스. 이렇게 해놨지? 여기에 이제 달걀을 넣어. 달걀 하나 하나 물 몰랐어? 응. 뭐를 쓰고 있어? 두 개 세 개는 너무 적을까? 네 개까지 할까? 안녕하세요 77님. 뭐야 77님 팬클럽 가입. 아, 귀엽게 한 개로 팬클럽 가입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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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 달걀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좀 느리지. 빨리빨리 할게. 미안해요 이 늦은 시간에 이러고 있다 내가. 여기 이제 섞어주면서 내기는 좀 많을 것 같긴 하더라. 이렇게 섞어주면서 덜 풀렸었던 크레미를 이렇게 풀어줘요. 손가락으로. 동생 집에서 핫도그 반응? 원래 내 동생은 내가 뭘 갖다주면은 뭐지 방송용으로 안 먹어. 뭔가 내 동생은 내가 뭘 주면 맛있어.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걔 입에서 맛없다는 말이 안 나오면 그게 최고의 찬사야. 나처럼 맛있다 막 이견 아니야. 뭔가 표현이 그래요. 연장 요걸로 바꿀게요. 불 좀 땡겨주고 크레미부터 부치도록 할게요. 크레미전부터 붙여봅시다. 크레미전부터 붙여봅시다. 으하하하. 어? 그게 없네? 그 그릇이 없네. 여기다 붙여. 여기다 붙여야지.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핫도그 엄청 만들었죠. 그래 거의 절반 정도는 동생 집에 가져갔어요. 절반 정도는 동생 집에. 이렇게 해갖고. 동생이 맛있다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딱 입혀주고. 물을 좀 약하게. 부족할 때. 예쁜 그릇을 꺼내보자. 됐어. 이제 올라왔어. 들어갑니다. 잘 공간을 잘 마련해주면 돼요. 그리고 뒤집으면서 성형을 하면 되니까 너무 모양이 처음부터 밉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뒤집어주면서 성형을 할 거니까. 한 판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한 판으로는 한 판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노력해보자. 한 판으로 될 것 같아요. 좀 뒤집고 앉읍시다. 뭔가 타코야끼 굽듯이 쫙 펼쳐놓고 나중에 뒤집으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나? 끝. 한 판에 끝냈어. 한 판에 끝.
기다란 접시. 이거 이거 저희 엄마가 그림 그려주신 거. 낮에 핫도그 했는데 배 안 부르냐고? 나 동생 집에서도 엄청 뭐 많이 먹고 왔어요. 동생이 막 뭐 갈아주고 뭐 해주고 막 그랬고. 주방이 깨끗해? 글쎄 안 더러운데 지금? 더러워요. 깨끗하진 않아요. 됐죠? 그리고 숟가락은 두 개면 돼. 기름 튄 곳이 없. 어? 아, 닦았지. 닦았지, 닦아. 모양 이렇게 잡아주고. 맛있겠다. 굳이 여러분 사각접시 없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사각접시가 없어서 쌤 요리를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거 진짜 필요 없어요. 굳이 필요 없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총 16개 나오겠네요. 4개 4개씩 4줄에 4개씩이니까. 이거 뒤집고 여러분 채팅 볼게요. 이거 초보자 합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뭐. 그리고 전 많이 부쳐보셨던 어머님들은 뭐 이건 눈 감고도 하지. 지난 설 때 그 전기 프라이팬에서 전 좀 뒤집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발골하고 갑니다. 살짝 기름을 좀 더 넣고 은박 접시? 맞아 다 그러지 뭐 진짜. 아유 명절 소리만 들어도 싫죠. 그냥 괜히 싫어. 난 한 것도 없어. 여러분들하고 그냥 수다 떨어지 나는 거. 맛있겠다. 이거는 뭐 다들 좋아하는 거라. 근데 크래미보단 채소가 더 많이 들어가갖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까 몰라. 왜냐면 크림이면 오롯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맛있겠다. 이거에다가만도 밥 먹어도 되겠다. 누가 보면 나 달걀 집착녀인 줄 알겠어. 달걀 집착녀 맞습니다. 나 달걀 좋아해. 와, 진짜 맛있다.
좋겠다. 16개 완성. 끝났어. 크레미 전 끝. 달걀만 넣고? 그게 더 맛있어요. 달걀만 넣고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원래. 굳이 이런 거 다 넣을 필요가 뭐 있나? 간단히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저도 그냥 집에 있어서 넣은 거지. 없으면 패스. 이제 올려볼게요. 그릇에. 그릇에 올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놓을까? 여러분들 뭐, 보기 편하게. 이제 칼도 안 쓰고 하니까, 갖다 놓고. 이렇게 놔둘게요. 크레미전, 크레미전, 크레미전. 크레미전. 노릇노릇 크레미전. 이렇게 완성됐어.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여기 있는 조그만한 애들을 끌어내야 내가 여기다가 그걸 해. 후라이를 할 수 있어. 숨어 들어가. 이렇게 해서 크레미전 완성됐뚜. 여기에 깨 좀 뿌릴까? 깨는 안 뿌려도 되지? 크레미전. 크레미! 크레미! 요 김이 폴폴 올라오고 있어. 맛있겠지? 여기 이제 달걀 후라이 할 거예요. 후라이, 후라이. 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한 팬 좀 닦아줄게요. 그 전에 밥을 또 갖고 와야겠지? 밥 또 갖고 올게요. 밥을 또 갖고. 후라이. 후라이는 지금 몇 개야? 저 개수만 하겠습니다. 몇 개야? 8개. 후라이 8개.
불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달걀, 달걀. 불, 팬이 좀 약간 세니까 불 좀 끌게요. 살짝. 팬이 좀 세요,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오, 얜 노른자가 안 노랗고 좀 센 노라네. 딴 애들은 많이 노란데. 얘도 네 개. 다음에 다섯 개. 오, 얘도 그냥 노래. 이제 불 좀 켜도 되겠다. 6개 7개 8개. 5개는 노른자가 노랗고 3개는 노른자가 센 노래. 노른자가 그만 되네. 불에 올려놔요. 달걀 파티? 에이, 저 정도 가지고 한 달걀 한 판 정도는 먹어야 파티를 할 수 있지. 다 했어요. 이제 가서 먹읍시다. 오늘 쿡방 빨리 끝났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이 정도면. 이거 이제 데울게요. 먹어야 되니까. 달걀 되는 동안 밥을 통하고 오겠습니다. 통하고 오니 요리 끝났고. 그거 아, 나 오늘 빨리 끝났다니까. 밥 퍼올게요. 밥그릇이 너무 크니? 밥그릇이 너무 커? 아니, 밥은 얇게 깔았는데 난 밥 저거 달걀을 12개 할 줄 알고 했더니 밥그릇이 크네? 사이사이 이렇게 기름 깊어 올라오는 데만 이렇게 해주고. 개수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흰자가 잘 안 익어요. 사이에 사이가 흰자만 잘 익을 수 있게끔. 흰자만 익을 수 있게끔. 불을 꺼! 야, 불을 꺼! 불 끄고, 소금, 톡톡톡, 노른자 쪽에,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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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른자 쪽에만. 어차피, 간장을 또 넣어서 먹을 거니까, 그다지, 많이, 소금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간장. 오늘의 간장은 게장간장. 맛있는 게장간장. 오늘의 간장은 게장간장. 게장에다가 제가 고춧가루랑 설탕이랑 깨소금이랑 참기름 이런 거 넣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춧가루를 넣어서 우리가 아는 그 달걀 간장 달걀 그거보다는 좀 그거 하긴 하다. 응. 달걀
된장, 된장 국물. 저렇게 해서 애들을 그대로 냅둬요. 만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죽을 조금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쟤를 저대로 좀 놔둬야 되는데 저걸 못 참아갖고 막 만지고 어쩌고 해갖고 애들이 망하는 거야. 얘 봐봐요. 반숙. 봐봐. 반숙, 반숙.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숙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쉽죠? 이거 어려워요? 잘 나눠갖고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동그래서 그릇이 동그래서 안 예쁠 것 같아. 이렇게 미션을 잘 나눠갖고 잘 놔. 놔라. 놔라 나를. 됐어.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얘들은 어차피 내가 다 씻어버릴, 씻을 거니까. 빨리 들어가, 그럼. 아, 이제 복만 완성해서 가면 돼. 자, 달걀. 달걀, 둘, 넷, 여섯, 여덟 개. 달걀, 여덟 개. 여기에 깨를 좀 뿌리고. 그 다음에 깨가루도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어제 얘기했던 시골 참기름. 어제 내가 막 얘기했었지, 시골 참기름에 대해서. 냄새 날라갈까봐 꼭꼭꼭 숨겨놨어. 시골 참기름. 쩐다, 쩔어. 냄새 쩐다. 그리고 달걀밥까지 완성됐어요. 보여줄까? 자, 이도 갖다 놓을게요. 이제 우리 쿡방 종료하고 먹방 갑시다. 알았지? 이제 우리 먹방에서 만나요. 사배님 안녕하세요. 얼른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저장 오늘 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이제 먹방 하러 갑시다.